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 당첨자 총 3,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 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오늘 아침은 서상형 팀장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도 오랜만에 보이니까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에? 이거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 오후에는 맨날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오전에 그러면 나를 피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았어. 자 결국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인가요? 그것도 좀 있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 그 조짐들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조짐들이. 아니, 지금 뭐 그 생활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좀 완화 그 완화시켰던 데가 중국, 우리나라, 독일 그런데 여기서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쪼른 거 아닌가? 미국은 2만 명씩 증가해요. 거기는 줄질 않았잖아요. 네. 원래. 아 줄고 있죠. 줄고 있다가 요즘에 연준이 제시했던 기준이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그 14일 연속 확진자가 줄어들면은 리오프닝을 해라라고 하는데 줄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리오프닝하고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트럼프 나빠? 아니에요. 주지사가 나쁜 거야? 네, 다 나쁩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합니다. S&P 500 기준입니다. 하락 출발을 하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때 한 1%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이때 또 피터 나바로가 그 법률 만들어야 된다고 코로나 그 중국 책임론 얘기하면서 또 난리를 좀 쳤거든요.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코로나 재확산 그러니까 한국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그다음에 중국도 우한 지역에 또 신규로 생기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재확산에 이게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 침체가 좀 더 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금융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속으로 불안불안불안했는데 이 네. 불안감이 현실화되면은 힘든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매물이 나오면서 그러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트럼프가 그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트럼프의 초기 대응 실패를 언급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 거기 있겠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뭐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옛날 처음부터 이거 정말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다가 우리가 다 봤는데 그렇죠. 근데 자기는 안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 시간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 일부 주지사라든지 뭐 민주당 그다음에 하원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제재기를 섣불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희들 이거 정치 때문에 그러는 거냐 경제재기 하지 말게 해서 경기 망가뜨리려고 11월 3일까지 이때 또 대선을 걸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경제재기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승전환에 성공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날 이제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었는데 그 미국의 이제 지난 4월 달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그 병 걸릴 확률 거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 한 88%의 미국 국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었다라면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70% 많이 내려왔네요. 많이 줄었죠. 특히나 매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게 지난달에는 50%였는데 이번에는 42%. 많이 좀 점차 이제 패닉으로부터 이제 안정을 찾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심리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안정을 찾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거가 먹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그러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게 아마 공화당 극렬 지지자들이 뭐 총 들고 난리 치피고 하면서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주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상승 그러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코로나 재확산 이슈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 그래서 보면 미국의 이게 S&P 500 기준으로 보면 그 대형 기술주가 좀 올랐고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제약주들 이쪽 위주로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대로 코로나가 만약에 재확산이 돼버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은행주 그다음에 메리어트도 실적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 많이 빠지고 GM 이런 거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센즈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거기다 금융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금융주의 문제가 커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금융주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연준의 금리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 얘기를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CME 페르바치를 통해서 보면 내년도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시장 점유들 옵션 기반으로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업률이 이번에 급증했죠. 그 다음에 개인들 신용 리스크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과 특히 이제 그 개인들한테 은행 그 지출이 많은 그 은행들 같은 경우 시티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은행들 그 다음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신용 리스크 때문에 충당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죠. 하긴 뭐 미국 사람들 퍼센테이지를 좀 까먹었는데 상당수가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이 안 된다고. 네. 네. 거의 안 돼요. 네. 평균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내용을 보면 뭐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를 상회, 예상치보다 좋았다라고 하면서 올랐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고용 참여율 같은 경우가 60%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버리면 실업률은 낮아지거든요. 구직 단념자들이 많이 생겨요. 네. 구직 포기자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평균 임금 전월 대비 보통 한 0.2% 0.3% 내외의 등락을 보이던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 4.7%나 급등을 해버립니다. 임금을 너무 기업들이 올려준 게 아니라 이거는 저소득층 저소득층들을 중산층 이하를 대부분 다 정리를 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그 다른 방송 나가서 실업률이 왜 이렇게 저기 그 등락하는지 실업률에 그 숨어 있는 비밀을 쭉 얘기해 줬거든. PD가 이해를 못했나봐 편집했더라고. 어찌됐든. 아 근데 지금 또 오늘 조금 전에 그 어떤 그 사진을 하나 보니까 텍사스 지역에서는 이제 이 서민들 무료급식소가 생겼더라고. 네.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공황 때 보던 적이 그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 사진 하나가 굉장히 난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번에 그 한 3,300만 명이 해고를 당했을 그러니까. 때 억만장자들 같은 경우는 스택 썰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자산이 늘었고요. 거기 다음에 억만장자 숫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쇼크 독트린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위기가 지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리고 고소득층의 세금을 늘리면서 좀 몇 년 동안 경기를 좀 위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0년 동안 미국의 황금기가 있었던 그런 정책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일단은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되게 불안불안한 겁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고 나스닥이 그래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하고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그다음에 애플이 장중에 2% 넘게 강세를 좀 보였는데 애플의 상승은 애플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애플의 배당이 나와요. 갖고 있는 사람들. 아. 그러다 보니까 한 2% 넘게 강세를 좀 보였고 배당 계산이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강세를 보인 거라고. 오히려 애플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다 빠졌어요. 왜? 4월달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77% 급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장을 안 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대신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미국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더 이상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너희들 매입하는 거 매입하는 거 좀 지켜보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은 악재성 재료가 많은데
기대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뭐가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일부 그 바이오업종의 그 실적이 잘 나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돼 가지고 대규모의 자본을 투입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 바이오 ETF들이 급등했다고만요. 네, 그건 이제 어저께. 어저께 실적도 좋았고 대부분의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 중에 좀 중소형주긴 한데 데이터독이라는 그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데이터독. 예, 근데 그 기업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 사실은 그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AMD나 이런 것들 그래픽 카드들은 아니면은 뭐 데이터독도 어제 장중에 한 7% 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이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외로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SPG라고 리츠 금융회사 하나가 있는데 이 회사는 대부분 다 쇼핑몰 위주로 매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방금 전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안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쇼핑몰의 50%를 뭐 오픈하겠다. 그러니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외로 SPG도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30초만 우리 시장. 그래서 결국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었던 그 코스닥, 특히 반도체 IT 부품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담을 가질 수 있죠. 여러 가지 반도체도 별로 보합이었었고 애플 부품주들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세는 좀 보이는 업종별 차별화가 더 심해지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은 차익 욕구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종목들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등락을 보이는 종목 장세가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결국은 종목별 각계 약진 이런 시장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키움 모닝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